안녕하세요. 가락동 수산시장 하루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오늘은 가락동 새벽 도매시장 상인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도매가격으로 수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천천히 시장 구경 나오세요. 아마도 가격에 한 번, 종류에 한 번, 두 번 놀라실 겁니다. 한낮에 가격은 도매가격,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매시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수산물산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건 뭡니까? 먹갈치. 먹갈치. 이거 한 25kg. 25kg. 원짝 한 박스. 원짝 한 박스. 마리수는 한 100마리. 100마리. 이건 5만원. 5만원? 이야, 저런 것들은 영업집에서 쓰면 좋겠네. 이거 간재미. 간재미. 이거 원짝. 원짝. 한 마리수는 한 60마리. 60마리. 이거는 5만원. 5만원. 먹갈치. 이거 백조개. 아, 이게 백조개예요? 네, 중간짜리인데. 네. 이거 6만원. 한 박스에 6만원? 네. 이야, 가격 좋다. 자, 청어. 청어는 지금 8,000원. 8,000원, 한 박스에 8,000원. 네. 대구, 대구, 국산 대구. 생대구. 두 마리에 55,000원. 두 마리에 55,000원. 아, 이거 자리돔. 자리돔? 자리돔 한 박스. 한 박스. 15,000원. 15,000원. 예. 가격 좋습니다. 자, 요 노루미. 노루미 자반은 네. 한 손당 6,000원, 두 손에 10,000원. 한 손당 6,000원, 두 손에 10,000원. 예. 네네. 그리고 이건 간재미. 간재미. 이건 간재미 이건 10,000원. 한 박스에 10,000원? 예, 10,000원. 아, 좋습니다. 자, 저 조수는? 조수는 2만원짜리 10,000원. 2만원짜리 만원, 한 박스에? 네, 경매가 2만원짜리 만원. 만원에 두 마리 주신다고, 어이구. 이거 간재미, 이거. 간재미 한 박스네? 만원. 만원. 어, 이렇습니다. 이거 국산 홍어. 국산 홍어. 이건 암치. 암치. 암치, 이거 35,000원. 한 마리에 35,000원. 네, 이거 수컷. 수컷. 네, 큰 거. 큰 거. 이것도 35,000원. 35,000원. 그러면 이제 홍어는 암치를 쳐주나요? 수치를 쳐주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암치를 많이 쳐줍니다. 아, 암치를 많이 쳐줍니다. 네. 네. 자, 오늘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네. 팻말 찍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달산 오늘 한번 또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지금 11시 40분쯤 됐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떠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풀치라고 하나요? 예예. 예. 이런 거는요? 한 박스에 2만원. 요거는 3만원. 어유, 양이 엄청납니다. 네네. 자, 요거는요? 삼식이. 이게 매운탕의 최고라는 삼식이. 아귀보다 낫다. 아, 삼식이. 요거는요? 한 박스에 2만원. 진품. 네네. 자, 요거는요? 요거는 다이어트 15,000원. 15,000원. 한 박스에 15,000원. 요게 볼락인가요? 아, 볼락. 자, 그리고 비싸고 맛있다는. 금태. 자, 금태. 이게 부자치고기라고 그러죠. 예, 예, 그렇죠. 2만원. 2만원. 한 박스에 2만원. 네네. 자, 그리고 요거는 청어. 요거 핵감 가능합니까? 예. 네네. 요건 얼마씩입니까? 요거는 14,000원. 14,000원. 한 박스에 14,000원. 가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아, 꽃돔이라고 해요. 꽃돔? 제주도에서 와요. 아. 이거는 원산지가 제주도인데. 네네. 어떤 도미지가 제일 맛있다 보면 되는데. 예, 예. 요거 다 해가지고 4만원. 4만원? 2,000원. 한 박스에 4만? 4만. 4만원 돈? 예, 예. 자, 그리고 요거는 골뱅이네요. 네. 그거는 오늘 18,000원, 한 박스에 18,000원. 자, 요게 딱동. 네, 딱동. 요게 일명 새서방고기. 새서방고기. 네, 남편한테는 안 주고 원래 바람피는 사람한테, 바람피는 남자한테 준다 그래요. 네.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맛있다. 예, 예. 요건 얼마씩 합니까? 요 2만원. 한 박스에 2만원. 어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멸치고 횟감인가요? 횟감이네. 어우. 네, 횟감 대고 뭐 2만 5천원. 2만 5천원. 한 박스에 25,000원. 네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면서 배 갈라놓은 거. 네, 한 박스에 2만원. 야, 가격 좋습니다, 이거. 예, 예. 가자미. 가자미. 엄청 가자미인데. 예, 예.
15,000원. 어우, 가격 좋습니다. 자, 홍기에 탔던 분이 계셨었는데 없었다고. 25,000원. 얼굴 사이즈가 좀 크네요. 네, 네네. 제일 크고. 네네. 그리고 요거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5,000원씩. 5,000원씩. 자, 그리고 요거. 네, 하모. 하모 필요해. 오늘 11,000원. 어우, 가격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뭡니까? 황계라고. 황계. 네. 요거는 얼마씩 해요? 그냥 그 25,000원. 20,000원. 한 박스 20,000원. 거저네, 거저. 자, 좀 키우게 서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한 박스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늘 싸요. 한 마리 4,000원. 한 마리 4,000원. 한 박스에 32,000원. 야, 가격 좋습니다. 자, 요, 그렇죠. 저, 요건 가자미, 요거는. 요거 다 4만원. 4만원, 한 박스에 4만원. 요건 영업집에서 쓰면 좋겠네. 그럼 가격이 좀 많이 가죠. 그렇죠. 네. 네네. 자, 요건 뭡니까, 사장님? 꼬지라고 하는데. 꼬지? 네, 목포고기거든요. 어. 네, 그 다해서 15,000원. 15,000원. 이거 못 보던 거. 네, 한 마리 천 원도 안 돼요. 못 보던 고기야. 네. 자, 그리고 요거. 성대 아세요? 성대, 성대. 네, 내육닭거리라 아주. 네네네. 요거는요? 이거 2만 원. 2만 원. 아, 요것도 못 보던 고기인데? 망치라고 그러는데. 망치?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이 목포고기인데 망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다 해가지고 만 원. 만 오천. 이건 매운탕거리로 먹는 네, 건가? 매운탕도 좋고. 오늘은 못 보던 고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팻말 찍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수산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낚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어유, 1kg에 11,000원. 가격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2kg에 22,000원. 요거는 뭡니까? 금게. 이건 한 박스에 25,000원. 몇 킬로? 3kg에 25,000원. 3kg에 25,000원. 네. 어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미자도 바지락. 바지락 5,000원, 1kg가. 1kg 5,000원. 해삼도 만원. 해삼 만원. 예. 미더덕? 미더덕 8,000원. 8,000원. 2kg에는 15,000원. 2kg에 15,000원. 자, 요거는 후서. 후서는 12마리가 28,000원. 12마리 28,000원. 예. 어이구, 이쁘네. 국산 고등어 한 짝에 오해 7만원. 국산 고등어 자반. 예. 한 짝에 7만원. 예, 한 손으로 7,000원. 7,000원. 예. 자, 그리고 요거는. 후서 중국산. 중국산. 국산 네 마리가 만 원. 네 마리가 만 원. 국산은 백조기 네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 네. 자, 요거는 어디 건가요? 국산 최선에 2만 원. 최선에 2만 원. 노르웨이는 6선에 25,000원. 6선에 25,000원. 요거 저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 1kg에 13,000원. 네. 자, 오징어. 오징어 10마리가 3만 원. 10마리가 3만 원. 네, 냉동. 냉동. 한 박스에 15kg에 35,000원, 황사거. 네네. 여기는 뭐, 저쪽, 다 똑같은 거지요? 네네. 어, 요건 크네. 아주. 네. 이건 뭐야? 국산 조기요. 국산 조기. 예. 요런 거. 3마리가 3만원. 3만원.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나네. 네네. 장대. 장대. 네, 장대도 이거 큰 건데. 예. 요, 한 마리 만원, 세 마리에 3만원. 오, 한 마리 마리당 만원씩이네. 예, 예. 자, 오늘. 아, 동진 수산 가격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정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화로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달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